자 네. 이제 와. 저희가 효정 씨의 그 외 폴더를 그 한번 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외. 효정 씨의 성향이 좀 더 드러나는데 네. 등산 사진이에요. 아 등산하는구나. 네. 등산도 잘 다녀요. 등산. 등산 되게 약간, 멋있다. 요즘 약간 젊은이들이 자주 가더라고. 맞아.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있더라고.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어요. 우와. 네. 야 이거 안 무서웠어. 등산인가 봐. 안 무서울 것 같은데? 안 무서워? 진짜 밖에 많이 다니는구나. 네. 효정 씨는. 자전거 진짜 타고. 야외 사진이 많다. 네. 따릉이 타네요. 네, 맞아요. 그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1년치를 아예 끌어놓고 다니거든요. 아, 1년치를 끊었어? 네. 네, 1년에 3만원인가 4만원인데 그래서 한 3년째 지금 계속 1년씩 샀어요. 근데 이걸 타고 뭐 주로 뭐 어딜 가요? 약간 버스 타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. 시간이 애매한데 거리가 멀지 않으면 무조건 자전거를 타요. 잘 타요, 자전거? 잘은 못하는 게 재밌게. 와, 약간 죽어. 이건 뭐예요? 예뻐. 이거 향초인데 네. 제가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. 우와! 이거예요? 네, 요즘 취미 찾느라. 네. 그래서 동대문 사냥 가가지고 만들고. 짱이다. 네.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아까 제일 꽂혔다는 게 요리. 네. 떡볶이? 내가 만든 거야? 네. 이게 마라 소스 넣어서 떡볶이 이렇게 맛있었어요. 마라 소스로. 네. 요거는 뭐예요? 이거 딸기 담금주인데 제가 담금주 담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 열어야 돼요? 딸기 같은 경우는 그냥 2주 지나면은 먹어도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진짜? 언제까지 전에 먹어야 돼요? 그냥 없어지던데요? 왜 말을 언제 없어?